부산시가 여성 친화도시 정책 확대를 위해 일부서 일과제를 발굴하고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 친화적 관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읍면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읍면 모두 인구학적인 쇠퇴 위험 단계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9일 밤 9시 20분쯤 아산 시록동의 한 냉장고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거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확장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소방본부의 신정지 자발 순환 회복률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시가 여성 친화도시 정책 확대를 위해 일부서 일과제를 발굴하고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 친화적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육아에 대한 남성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친화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천안시청 각 부서들마다 여성 친화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입주기업 선정 시 가산점을 통해 여성 스타트업에 참여를 높이고 각종 위원회의 성별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에서 입주기업 선정 평가에 여성 대표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선정된 여성 스타트업이 경영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들과 접촉이 잦은 평생학습 강사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추가하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사들이 강사를 강화하기 없이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 시민들과 밀접하게 만나는 강사들에게 먼저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강사의 시민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에 여성 친화 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성평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실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전 부서가 여성 친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협업을 통해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천안시 모든 정책이 여성 친화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각 부서 여성 친화도시 담당자와 시민참여단의 민관협력을 위해 워크숍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결과 보고대회도 열 예정입니다. 또 오는 6일부터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친화도시 아카데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는 시 출범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해 왔는데요. 반면 동지역과 달리 읍면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 추세입니다. 10개 읍면 모두 인구학적인 쇠퇴 위험 단계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세종시 인구는 38만 천여 명. 세종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270%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읍면 지역만 따로 떼놓고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조치원읍을 비롯해 10개 읍면의 지난달 기준 인구는 9만여 명으로 세종시 출범 당시와 비교해 오히려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한 지역 젊은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 지방 소멸 위험지수 역시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값이 1 이하면 그 공동체는 인구학적으로 쇠퇴 위험에 진입했단 건데 세종시 전체적으로는 지난 2017년 0.77이었던 소멸 위험지수가 지난달 현재는 1.33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10개 읍면 지역 가운데 장군면을 제외하곤 소멸 위험 지수가 모두 악화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 전동면과 인근 연동면의 소멸 위험 지수는 각각 0.16과 0.18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읍면 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쇠퇴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소멸,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 부족,
빈집과 유휴시설의 방치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읍면지역을 고려한 별도의 인구정책은 없으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도 투자 대비 인구입 효과에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읍면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해 다차원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수 의원은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읍면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확장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5산단 확장 사업은 수십 년 신풍리 일원 47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483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152만 제곱미터였던 제5산단 부지가 199만 6천 제곱미터로 늘어나 천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업단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위임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귀속문화재는 지표 발굴조사 과정 등에서 발굴된 문화재 중 역사, 예술, 학술적 가치가 있어 국가가 보관, 관리하기 위해 국가에 귀속되는 유물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발굴된 유물은 국립공주박물관으로 귀속돼 보관됐지만 이번 지정으로 향후 세종 지역의 발굴 유물을 시립민속박물관에서 직접 보관,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위임기관 지정으로 세종시는 2025년 개관 예정인 향토 유물박물관에 다양한 지역 출토 유물 확보도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9일 밤 9시 20분쯤 아산 시록동의 한 냉장고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장고가 타면서 불길이 거세져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건물은 종잇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산의 한 냉장고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29일 밤 9시 2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소방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1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보관 중이던 냉장고 등이 타면서 불길이 거세졌고 자칫 인접한 다른 건물로 화재가 번질 뻔했습니다. 소방 대원분들이 저희 쪽도 이제 옮겨붙지 않게 진화를, 그러니까 물을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쪽도. 다행스럽게도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여기에 건물 붕괴 우려에 진입이 어려워 진화에 애를 먹으면서 불쌍기까지 동원됐고 불은 발생 7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직원이 다 퇴근한 시간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개 동과 냉장고 4천여 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진화를 마친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로 진행합니다. 교육기간은 오는 6월까지며 연차에 상관없이 1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선거 기간인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교육이 중단됩니다. 지난해 세종소방본부의 심정지 자발 순환 회복률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8%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 132명 중 22명이 119 구급대원의 전문 처치로 소생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감염 보호복을 착용하고 확진자나 의심자 등을 이송하며 거둔 실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교복의 품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보다 7곳이 증가한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3곳 등 모두 13개 학교입니다. 검사 결과 교복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각 학교는 계약사항에 따라 업체의 주의 또는 교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FC가 오는 3일 오후 4시 2022 시즌 홈 개막전을 펼칩니다. 홈 개막전 상대는 부산 아이파크이며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홈 경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속에서 팬들의 부담을 덜고자 일반석을 1,000원에 판매하는 티켓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며 사물놀이 한마당을 비롯해 비눗방울과 마술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새롬과 다정,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인수 의원인데요. 지역 안전지수 평가를 통한 안전 증진 방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안전 위험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고 대규모의 복합재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시민의 안전한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정부 주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직접적, 단기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피해 결과에 대한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전의 1차적 책임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범 10년을 맞은 세종시는 올해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제안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시민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지역별 안전등급인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전수준을 측정해 지자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부분에 대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세종시 지역안전지수는 6가지 분야 중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는 3등급, 화재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각각 4등급과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는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분야는 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는 분야별로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 분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특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해 세종시의 안정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 분야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증진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평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세부 지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안전의식 개선 및 증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민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안전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안전의식을 확고히 갖고 행동할 때 지역의 안전 수준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기반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 홍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실제로 안전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안전의식에 관한 지표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 추가 반영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증진을 위해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책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안전평가를 통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정책 목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후 자원이 투입되는 과정에서는 투입 요소에 대한 시기별,
기관별 평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종시의 안전증진 정책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안전 최일선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안전한 세종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로 4년 차를 맞은 천안 시민 안전보험. 하지만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시민들이 돌려받은 혜택은 턱없이 적은데요. 천안시가 시민 안전보험의 보험료와 보장 혜택을 개선하고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전액은 시가 부담하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1인당 연간 2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장례비도 실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보상인데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보상 건수와 액수는 매우 적습니다. 시는 첫 해인 2019년 2억 9,400만 원을 시작으로 연간 5억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냈지만 시민들이 돌려받은 보상액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3-4천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시민들은 이러한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혹시 천안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뭐 다치거나 아니면 뭐 장례비용 이런 거 청구하면 시에서 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보험으로. 시민들은 다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네. 이에 따라 시는 국제 입찰을 통해 보험 계약금을 낮추고 보장 혜택도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보장 특약을 상해 치료와 장례비 중심으로 바꾸고 보험사 간 경쟁을 통해 보험료 예산 1억을 줄였으며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제작한 안내 포스터를 병의원에 부착, 의료기관을 찾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첫 시범 재배를 마친 해맑은 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됩니다.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날 예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5천 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와 농촌진흥청 그리고 지역민이 함께 만든 해맑은 벼입니다. 아산 맑은 쌀 브랜드의 원료국인 삼광의 재배가 늘면서 경쟁력이 내려가자 차별화를 위해 개발했습니다. 해 맑은 벼는 흰잎 마름병과 줄무늬 마름병에도 강하고 도복에도 강해 삼광벼보다 재배가 수월합니다. 지난 2019년 소비자 밥맛 평가에서도 삼광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56헥타르의 첫 시범 재배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산시가 올해 해맑은 벼 재배 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둔포와 영인 일대에 320헥타르의 재배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충남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등과 안정적인 종자 생산 공급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시는 올해 재배를 시작으로 해맑은이 지역 대표 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재배 면적을 5천 헥타르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아산 맑은 쌀 브랜드 디자인을 리뉴얼하는 등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해맑은을 원료국으로 하는 아산 맑은 쌀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하나로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도내 만 23에서 25세 청년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카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희망카드는 취업 준비 등 도움과 응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연 30만 원을 구직 준비와 문화활동, 건강관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각 지자체는 협약을 맺고 행정재정 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반려동물 등록 확산을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응모 방법은 시 공모 전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할 때 참가 신청서와 함께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 전 수상 작품은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마련과 예산 확보 등에 활용됩니다. 한편 동물 등록제는 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2개월 이상 반려견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세종시는 관내 반려동물이 4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 중 등록수는 1만 3천 마리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